오늘 26일이에요. 진행하는 강좌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좌 진행하는 거는 4개, 5개 같이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리눅스하고 빔하고 러스트 AI 킷요 5가지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맥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눅스로 세팅하고 있으니까 강의는 리눅스 중에서도 페도라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리눅스 환경이죠.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에디터는 빔, 네오빔 쓸 거예요. 네오빔. 저도 네오빔은 익숙하진 않은데, 이전에 VS 코드를 썼었잖아요. 근데 VS 코드에서 네오빔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맥을 썼었죠. 지금도 지금 맥을 쓰고 있고, 맥에서 페도라 리눅스로 넘어가요.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좀 부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의 진행하는 거는 뭐 리눅스는 이런 책들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페이지 링크를 다 여러분들한테 다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메일 보시고 여기 있는 교재들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시작할 교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for beginners 해서 An Introduction to 까지예요. 요거 진행하고 다음 이어서 진행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각 교재마다 아마존에서의 평가 점수도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책들을 다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나머지 책들도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면 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구매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더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드리고 안 그러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구매하는 것도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수량 내에서 제공드릴 거예요. 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arning BIM Beam Editor 제8판입니다. 8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평점이 좋아요. 평점이 36명이 평가했는데 평점 만점 5점을 받은 점수 받은 요거 책을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재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뭐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러스트도 마찬가지 그 사이에 러스트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러스트 같은 경우도 2021년 우리 강의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프로그래밍 러스트하고 특히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러스트 이번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2024년에 나온 책인데 교재 내용 대충 또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I가 아무래도 이번 2024년도에는 주로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게 AI 강좌입니다. AI가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요 AI 붐이라, 이게 좀 블록체인 붐하고 비슷하게 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점이 거품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재는 요 챗GPT하고 뭐 제너러티브 AI, 그죠? 하고 요 교재 Deep Learning Illustrated Visual, 요 평점이 좋아요. 평점이 좋은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AI는 교재가 좀 많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를 올해 다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올해 여기 있는 책들을 다할것 같아요. 왜냐니까 책의 내용이 다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이 뭐 100권 있다더라도 실제 반복되지 않은 내용만 추리면은 뭐 10권 안팎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출간 연도도 봐서 가능하면 최근에 나온 책들, 특히 Autonomous Agent 파트 있잖아요. AI 이 파트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Git 파트도 진행을 합니다. Git도 진행을 하는데 Git은 뭐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2024년도는 주로 AI 쪽으로 진행을 하고, AI라고 한다면은 뭐 Generative AI인데 그중에서도 에이전트 GPT라고 하는 파트 있죠. 에이전트 챗 GPT, 물론 챗 GPT를 해야 되겠지만은 GPT도 하지만은 중점은 에이전트 GPT에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챗GPT와 에이전트 GPT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묻는 데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묻고 답하고. 에이전트 GPT는 묻고 답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신해서 대신 일을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3월 26일 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부산에 가고 싶다. 부산 가는 비행기 항공권 중에서 저렴한 거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챗GPT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저렴한 걸 네가 알아서 예약을 좀 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 사이가 좋겠다. 그리고 요것만 얼마에서 얼마쯤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나 대신에 표까지 구매를 하는 일까지 다 처리하면은 이제 에이전트 GPT가 되겠죠. 올해 중심을 두고 있는 게이 에이전트 GPT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2024년에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러스트는 중요하죠. 러스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엘릭스도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릭스에서 러스트로 그냥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엘릭스도 같이 하면서 러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 제가 2, 3년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 얼랑 기반입니다. 얘 독일어는 어랭 패밀리죠. 그죠? 얼랭 패밀리인데, 얼랭 패밀리. 근데 상당히 깔끔하게 재밌게 잘 만들어진 언어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를 러스트로 코딩한 거.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엘릭스는 C로 작성한 거잖아요. 근데 얼랭이죠. 얼랭이라고 하는 것을 얘를 C 언어로서 작성을 한 것이 엘릭스인데 이걸 러스트 기반으로 바꾸고 그리고 스테이틱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가 구성이 되는데 요 상당히 재밌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건드려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쓰는 코딩 언어는 러스트와 엘릭스와 그림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은 머신러닝을 해야 되니까 할수 없이 쓰는 거죠. 근데 파이썬은 언어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파이썬은 어린이와 그리고 PhD를 위한 언어죠. PhD와 어린이를 위한 언어 파이썬인데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프로젝트랑은 딱히 맞진 않습니다만은 머신러닝이 관련됐으니까 파이썬을 그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 교재들이 보면 되게 파이썬을 다루고 있어요. 파이썬 기반입니다. 텐스플로우니 뭐니 뭐 러닝 위드 파이썬 있잖아. 그래서 같이 파이썬을 진행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뭐 딱히 공부하고 어쩌고 할 내용이 없어요. 워낙 단순해서. 자,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2024년 강좌. 2024년 강좌 진행이고, 강좌를 진행하는 방식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전에는 좀 기초적인 것들을 좀 다뤘었죠. 였는데, 이제는 기초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그냥 바로 중급 플러스 고급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 예를 들어서 러스트의 데이터 타입 구조가 어떻는지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걸 러스트 언어로서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이미 다 했으니까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바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엘릭스도 그렇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아주 기초적인 거는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교재는 좀 기초적인 교재들을 맨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챗GPT, 포코더스, 언락드 파워 오브 AI, 위리 등등등 컴프리헨시브 가이드 라든가 이두 번째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딥 러닝 일러스트레이티드 어 비주얼 인터랙티브 가이드. 이거 상당히 재밌긴 책인데 요런 건 상당히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요런 책으로 넘어가요. 요 책은 기초적이진 않습니다. 3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본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들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 요걸 다룹니다. 평점도 좋죠. 평점도 380명이 평점 4.5.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평점이죠. 물론 만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들을 다뤄서 진행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 다시 간단히 보자면 마스터링 GPT. 이 교재들은 제가 여러분 우리 팀 GPT 멤버들 수만큼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리눅스 이지 리눅스 포 비기너스, 리눅스 교재 쉬운 책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지 리눅스 스텝 바이 스텝.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스텝 바이 스텝, 그죠? 그리고 다른 책, Deep Learning Illustrator,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책입니다. Deep Learning Visual Interactive Guide to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이책 상당히 재밌어요. 재미있게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책 있는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팀 GPT 멤버들 수만큼 구매를 했으니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러스트, 요 2판이네요. 3판이 있으니까 3판을 보내드릴 거예요. 구매한 대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빔이에요, 빔. 그죠? 이거 얼리 릴리즈 버전인데, Learning the VI Beam Edit. 요 책으로 수업 진행하고, 이건 8판입니다. 근데 요건 제가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권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구매해서 수업에 제가 강의하는데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책도 있고, 또 다른 리눅스 책도 있고, 등등 있고, 제가 우리 팀 줌피트 멤버들 수만큼 구매한 책은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구매를 해서 수업을, 제 수업하는 거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리눅스와 빔과 러스트 AI 등등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AI가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제너레티브 AI. 블록체인처럼 AI 붐인데, 요거 좀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구현 사족이라 그럴까? 사족으로 몇 마디만 더 추가하고 끝내죠. 그래서 AI인데, AI 이게 좀 거품이 있어요. 거품 지금 아마 이게 또 블록체인 비슷하게, 블록체인도 한때 거품이 있었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제가 5년 전부터, 이거는 뭐라고 했었나? 이거는 어떤 범죄자들을 위한, 범죄자의 어떤 금융 인프라들이지, 이게 정상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수는 없다고, 논리적으로 불가능,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어떤 정상적 금융 인프라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프라는 불가능. 이게 제가 벌써 5년, 6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은 안 되고, 가능한 것은 오픈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얘기했었죠. 요거 뭐 오랜만에 들어보죠. 오픈넷이란 말. 요것도 올해 좀 마무리를 지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AI도 좀 블록체인과 비슷하게 좀 거품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뭔가 AI가 만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AI는 만능이 아니죠. 만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파리 한 마리 지능도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난 지금 현대 기술, 그죠? 앞으로도 안될 거예요. 앞으로도 한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파리 한 마리 지능을 뛰어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AI는 쓸모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판사, 뭐 대법원, 뭐 청와대, 시청, 이런 걸 자동화하기에는 너무나 좋다는 거죠. 자동화하기에 무척 좋은, 무척 우수, 무척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딱 좋은 도구, 그죠? 근데 파리 한 마리 지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를 자동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AI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파리 한 마리 지능도 안 되지만은 요런 직종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르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쿤,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라지 랭귀지 모델, 요걸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텐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양반 이름이 뭐예요? 렉스 프리만이 언가? 렉스 프리만 이름 기억이 있지 않나? 렉스 프리만
이 사람 MIT에서 AI 강의를 했었죠. 교수까지는 아니었고, 이 사람이 르쿤이라고 하는 르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얀 르쿤 여기 있네. 예. 인터뷰한 거 있는데 여기 얀 르쿤이 AI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분 이제 여기 나 있네. 렉스 프리만 얀 르쿤 인터뷰. 이게 한 3시간짜리 인터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이 양반 이제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2주 전이죠. 2주 전에 서로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이 양반이 AI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그게 요점은 뭐냐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만능도 아니고 파리 한 마리 지능도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을 자동화하는 게 우리나라 3차 산업이 어떻게 되나요? 3차 산업 인구가 대략 65% 정도입니다. 65%. 모든 근로자, 모든 노동자, 모든 근로자의 65%가 3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뭐 2천만 명쯤 되겠죠. 2천만 명인데, 요 2천만 명을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기에는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두 가지 뭔가 좀 모순되는 것들을 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요 파트와 요 파트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하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요 파트잖아요. 요 파트인데 여기에 쓰이는 용어로 도구로서 뭘 쓰느냐니까 바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GPT라는 걸쓸 거예요. 그런데 요게 프레빗 그러니까 구글도 하고 다음에 뭐 메타라 그러나요? 페이스북 쪽에서도 하고 아마존 쪽에서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오픈 AI도 예전에는 이게 오픈이었지만 지금은 프라이빗 컴퍼니가 됐죠. 그러니까 요런 프라이빗한 데서 놓은 기술은 안 쓸라 그래요. 왜안 쓰려고 하느냐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일하고 좀안 맞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왜냐니까 물론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2천만 명의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에 성공한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은 만약이라도 우리가 한팀 주피터가 2천만 명의 회계사나 판사나 대법원까지 다 자동화 무인화 하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쓴 도구들이 만약에 프라이빗한 도구들 특정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도구로서 한국의 3차 산업을 다 자동화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프라이빗한 것을 쓰지 않고 다 오픈소스를 이용할 겁니다. 진짜 오픈소스예요. 가짜 오픈소스가 아니라 이 친구들도 다 자기들은 오픈소스라고 얘기해요.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오픈소스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GPT 이름을 뭐 GPT라고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GPT는 뭐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죠. 인데 이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어쨌거나 에이전트 굳이 말하자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동화 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자동화를 뭘할 거냐니까 뱅크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뱅크하고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소하고 그리고 인슈런스 보험하고 그죠?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 자동화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다른 산업들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어떤 민지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VS 코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데 우리가 하는 코딩하는 모든 것들이 다 VS 코드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전달이 되겠죠. 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러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빔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맥에서 쓰는 것도 페도라 리눅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요. 전반적인 그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3차 산업 자동화니까 3차 산업
과연 얼마까지 진행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보죠. 3차 산업이라고 그런다면 여기 정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플러스 정부. 정부라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자동화하는 걸 진행하는 건데 주요한 도구는 AI 기술하고 그리고 러스트하고 엘릭스하고 그리고 Git 기술도 쓸 것이고 리눅스도 쓸 것이고 그죠? 에디트는 빔을 쓸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해서 자 올해 2024년인데 올해부터 쭉 진행을 해요. 해서 제 생각에는 뭐 큰 다른 변수가 없으면은 앞으로 1,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쩌면은 한국의 3차 산업 전체를 다 자동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을 진행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다 제가 구매했던 건 다시 한번 메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페이지 링크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들 보시고 혹시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좀 읽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구매해 놓은 책이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보내드리겠죠.